반갑습니다. 촛불배정규입니다. 이 영상은 제 동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동영상입니다. 저는 1958년생입니다. 올해 찌든 나이로 67살입니다. 심리학 박사이고요. 심리학 내에서의 제 주 전공은 임상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동장애 이쪽이 제주 전공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와 양평에서 재은심리상담센터라는 심리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이 강의들은 제가 그줌 강의나 또는 현장에서 대구나 양평에서 하는 현장 강의나 이런 강의들을 찍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강의에 주요 대상은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동장애이고 그 가족분들하고 당사자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망상, 환청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제 강의의 목적은 당사자와 가족분들이 이병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의 내용은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 12가지 질문에 대한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4개월 과정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줌에서는 제가 한 10개월 과정 정도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요번 8월에 다시 이제 줌의 교육이 새로 시작이 되는데요. 첫 강의는 이제 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 방금 이제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병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조현병, 조울증, 그리고 조현정동장애의 증상과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그리고 회복기의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약효와 부작용, 그리고 약물 치료 시의 유의점, 이런 거를 다루고요.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은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이 발병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주로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무효, 그리고 선순환 악순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질문은 발병 이후의 경과는 어떠한가 해서 발병 이후에 당사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어떤 변화 과정을 겪는지. 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은 어떤 변화 과정을 겪는지 그 발병 이후의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질문은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치료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학술적으로 보자면 치료라는 개념이 있고 재활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리커버리라고 해서 우리말로 회복 또는 재기라고 번역하는데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리모델링이다라고 해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질문은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치료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낫기 위해서 제일 먼저 출발점은 안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체, 심리, 사회, 그리고 영성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된다. 신체적으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복용하는 것이고, 잠을 푹 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줘야 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안정을 취해줘야 되니까 스트레스 요인이라든지 이런 걸 없애줘야 되고 또 영성적으로 안정을 취해줘야 된다. 그래서 출발점은 안정을 취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요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이제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 여덟 번째 질문이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증상이 가족분들로서는 되게 낯설고 생소하거든요.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히 대처를 못하고 하게 되는데 그 증상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데요. 먼저 이제 강의하는 게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증상 관리, 위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가 증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법을 가르쳐 드려야 되고요. 또 아무리 증상 관리를 잘 하더라도 한 번씩 위기가 오니까 위기 관리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안, 분노, 폭력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조현병 증상에 대한 대처법, 그러니까 망상, 환청에 대한 대처법, 와해 증상, 그리고 음성 증상에 대한 대처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조울증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 특히 조울증의 충동 조절 장애 때문에 여러 문제가 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강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질문은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크게 보자면 한편으로는 병 관리,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게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요. 병 관리를 위해서는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를 잘하는 것 이쪽이고,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춰야 되고, 확고한 인생 목표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질문은 가족의 당사자를 잘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가족 환자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가족 환자 간의 대화법, 그리고 가족이 환자를 수용하는 방법, 그리고 잘 지원하는 방법, 이런 거를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강의가 제가 이때까지 쭉 해오던 강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대로 강의를 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후로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전문가들, 그리고 정부, 그리고 사회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변해야지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법과 정책, 필요한 제도와 사회개혁의 방향, 요게 11번째 질문이고, 그 다음에 12번째 질문은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라든지 또 선두주자격이 되고 있는 전문가들이나 당사자나 가족분들이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12가지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병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무엇이 문제인가? 세 번째,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네 번째, 원인이 무엇인가? 다섯 번째, 발병 이후의 경과는 어떠한가? 여섯 번째,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곱 번째,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여덟 번째, 증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아홉 번째,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열 번째,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열한 번째, 전문가, 정부, 그리고 사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12번째,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주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부터 시작해서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가족이 당사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동영상들이 찾아보시면 여러 편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제별로 궁금하시면 검색해서 제 동영상들을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올려둔 동영상이 총에서 한 400편 이상 올려두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검색을 하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로 제 동영상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